아이고, 할머니가 60대 여성이에요. 할머니 아닙니다, 이거. 아니죠. 60대 여성이 로맨스 스캠에 넘어간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날 뻔하셨어. 로맨스 스캠에 넘어가가지고 수천만 원을 사기당할 뻔했는데, 예. 이거를 농협 은행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안 당했어요. 아이고, 다행이에요. 이게 보니까 2일날, 제주시 농협 아라지점이래요, 아라지점. 네. 여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날, 68세 되신, 68세 68세 되신 대신 그 여성분이, 고정은 과장 보래요. 네. 그러니까 아마, 농협은행, 농협 그 직원 과장 보 보네요. 예. 이분한테 와가지고, 나 해외로 택배 이용료를 보내야 된다. 택배 이용료. 예. 그러면서 3,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택배 이용료가 이거 3,500만 말이 원이래요? 안돼 이거. 예. 그러니까 벌써 이 고정은 뭐가? 과장께서 이거 딱 보고 뭐야? 해외로 택배 이용료를 3,500 보내.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택배 이용료가 3,500이면 택배는 얼마나 많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 거야. 예. 택배 이용료로 수천만 원 보낸다는 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상식적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을 딱 하셨어. 그리고 예. 이제 어느 정도 또 교육을 받으셔서 아시잖아. 맞아요.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이거 맞아요. 분명히 택배 이용료 맞아요. 예. 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68세 되신 이분이 아이 보라고 휴대폰을 보여줬어. 내용을 봐봐 이거 SNS로 이거 대화 내용이 봐봐. 이거 그래서 이내 사람한테 빨리 저 택배 이용료 3,500만 원 보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딱 예. 보자마자 알은 거지. 고 과장은 아, 로맨스 로맨스 스캠이네. 스캠이구나. 아이고. 계속 그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1,500만 원 받아간 상태인데 아주 계속 아이고. 빨대 꽂고 빠르면 고정은 여기 과장님이네 이게. 아이고. 좋은 일 하신 고우신 분이고 좋은 일 하신 분이라 얼굴도 이쁘시네. 맞아요. 아, 이쁘다는 소리 하면서 성추행이래. 성희롱이래. 아니 외모 근데 생긴 나 줄도 요즘에 진짜 아니고. 너무 그런 거 심한 것 같아. 아니, 이쁜 사람한테 이쁘다고 할수 있고, 아름다운 사람한테 아름답다고 할수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굳이 거꾸로 뒤집어 해석해가지고, 그게 성희롱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해 맞아요. 안 가요.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 그게. 아니 그리고 그런 경우들 있어요. 왜 교수님 진짜 막 생김새가 예뻐 이게 아니라 마음이 이쁠 수도 있는 마음이 거잖아. 예쁘고 이러면 아유 저 사람 참 예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요. 뭐 외모를 평가하느니 아니, 뭐 이상하게 성희롱이니 과잉 반응들을 보이더라고. 왜 그런가 몰라. 그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요즘에 그런 부분이. 하여튼 이분은 고과장님 금방 봤어요. 딱딱 보니까 이거 보니까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이제 할머니야 68세면 자꾸 하다가 마는데 68세면 할머니예요. 할머니 번열에 들어간 거예요. 65세 이상부터 어른이니까 나도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할머니 택배 이용료 수천만 원 보내는 거 말이 안 돼요. 이거 이상한 이거 거 이상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휴대폰 엄마. 딱 보여준 거 봐봐 이거라고 안 믿으셔? 보자마자 이거 로맨스 스캠이지 바로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미 봤더니 얼마나 보내줬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1,500만 원 보내준 적이 있대 두 차례에 걸쳐서. 아이고.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이분을 설득을 해서 이거 사기라고요 예. 계속 말안 들어 저랑 같이 가세요 그 인근에 있는 지구대로 안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대 가니까 경찰이 얼마나 상세히 딱 보고 설명해 줬겠어요. 그냥 바로 당한 거 아는 거지. 응? 그나마 저 속상해 엄청. 이게 이 로맨스 이게 스캠은 가슴이 무너져요. 피해자들이 돈이지만 맞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배신감. 배신감 말도 못하죠.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어갖고 이게 내가 정말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 했는데 사람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게 나를 사기쳤다니 사기였다니. 그 가슴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나쁜 놈 싶은 뒤통수 말이야. 맞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큰 피해는 이제 막은 거예요. 3,500갈 거면 한 5천만 원 처먹으려고 했던 것 그러게 말해요. 같아. 그래서 이제 막았는데 예. 이거는 그냥 에이 그래 뭐나 바빠 죽겠는데 손님이 와서 보내라면 난 송금 해주면 그만이지. 법적 이렇게 책임 아무것도 했으면, 없어요. 예. 그랬었으면 이미 1,500 날라간 상태에서 1,500 3,500 3,500. 그 더해서 한 5천만 원 피해 볼 뻔했잖아. 68세 되신 거금이죠. 분이 그러니까. 제주시 농협 아라 아라지점 지점. 아라 이름도 이쁘다 아라지점 그러게요. 고정은 그 과장 본님 등등 칭찬 많이 해드려야 돼요. 이런 분은
제주 경찰에서 감사패 감사장 하나 정도는 드리는 게 같아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예. 아, 고 과장님 고생하셨고 좋은 일 하셨습니다. 박수 쳐드려야 돼. 예, 네. 그 저 나이 드신 할머니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제 두 번 다시 안 속으실 거예요. 근데 한편 생각하니까 좀 서글프다. 나이가 68세가 되신 분이 노멘 스캠에 넘어갈 정도면 외로우신 분이에요. 적적하시고 마음이. 마음이 허하고 외로우신 분이에요. 예,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좀 그러네요. 섭섭하고. 그러니까요. 맞아. 이분이 뭐 막 되게 이성적이고 막 이런 거라. 그런 건 아니야. 이게 내 마음 알아주고 나한테 친절하게 말해주고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신경 써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으셨. 대화해주는 것만으로 그냥 고맙고 감사한 게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젊어서 객기 부리면서 학벌, 재력, 뭐 명예 따지고 뭐 떠들지만 일정한 나이가 돼가지고 나이 먹으면요 주변에 사람 많은 게 최고 행복한 겁니다. 맞아요. 내가 뭘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잘나고 뭐 돈이 많고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맞아요, 맞아. 내 주변에 나한테 한 순간이라도 관심 기울여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자체로 그 인생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저 새끼는 혼자서 가서 맛있는 그 탕 처먹고 혼자서 영화 가고 행복한 거 아니고. 맞아요. 얼마나 외로워요. 왜 인생 그렇게 살아요? 그래요. 맞아요.